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물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쁜 꽃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이 풀, 저는 몇 개를 자를 거예요. 맨 위에 한 개하고, 양옆에 하나씩 더 자를게요. 자, 꽃잎 세 개를 남기고 모두 잘랐어요. 요 끝이 뾰족하니까 저는 플로리다 테이프로 조금 감아줄게요. 이렇게 감아놨어요. 저는 주황색으로 바람을 조금만 넣어서 한세 손가락 정도 되게끔 할게요. 이 정도 세 손가락 감으시고 같은 크기가 되게끔 하셔서 묶어주시고 꽃잎이 다섯 잎이라 하나는 두개 같이 연결해주고요. 제가 미리 풀어놓은 두 개랑 같이 교차해서 꽃잎 다섯 개의 꽃을 만들었어요. 자, 초콜릿을 이렇게 싸셔갖고요. 끝을 같이 뒤로 잡아당겨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말아서 꽃술이 되게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들어갈 꽃술은 전 노란색을 준비했고요. 바람은 꽃잎보다 조금 작게 부르셔서요. 요거와 만들어 놓은 초콜릿을 같이 묶어줍니다. 자, 묶고요. 요 남은 랩은 자를게요. 초콜릿과 꽃술을 양옆에 놓으시고요. 노란 매듭을 당겨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꽃대를 연결해 볼게요. 끝에 글루건을 살짝 묻혀주시고요. 네, 준비한 꽃에 연결합니다. 꽃잎과 꽃잎을 하나 살짝 벌리셔서요. 하면 이쁜 꽃한 송이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